경제가 암울하고 침체를 겪을수록 부자들은 더 유리해진다고 합니다. 왜겠습니까? 부자들은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. 빚이 없고 또 빚이 있다 하더라도 빚을 진다 하더라도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빚을 더 싸게 낼수 있기 때문이죠. 2023년, 24년, 25년, 26년 대략 이 시간 동안 한국의 경제가 많이 침체를 할것 같습니다. 한국 경제의 이 침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행이 2015년 부동산 가격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대시동 원룸 아파트 24억, 26억 얘기하는 게 7억대가 되는 날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잠실의 아파트들, 30평대 아파트 7억에서 9억 하는 날을 보게 되겠죠. 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. 2014년에서 2013년, 15년, 성동구에, 동대문구에, 아파트들 할인 분양 20% 30% 그냥 했습니다. 강동구에 힐스테이트인가요? 20억짜리 60평대 아파트 11억 5천에 팔았어요. 무려 8억 5천을 할인 분양했죠. 그런 일들이 앞으로 또 없다? 또 있죠. 경매 물량도 미친 듯이 뛰쳐나오고요. 뭐 공실인 상가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이래저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면서 지내야 합니다.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? 철저하게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아야 될 시기입니다.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이 적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는 여력 있고 여유 있게 살수 있습니다. 지금 5억이다, 7억이다, 9억이다. 주택담보대출 왕창 받은 이들 되게 힘들어하죠. 2020년, 21년, 22년 2%대 금리에 되게 싸다고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자가 2배 이상 올랐어요. 원리금 150 내다가 250 내고 280 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. 힘들죠. 앞으로 그런 일들은 점점 더 겪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럴 줄 몰랐다. 나라가 너무한다. 아무리 원망해본들 빚을 누가 냈습니까? 지가 냈죠. 자기가 낸 겁니다. 자기가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.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빚을 낸 개개인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그 부담을 감당하느라고 허덕이는 거죠. 미치는 거죠.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간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렵죠. 더 막막합니다. 어쩌겠습니까? 어쩌겠냐고. 그러고 사는 거죠. 깝깝하겠죠. 답답하겠죠. 암울하겠죠.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. 언제든 괜찮은 것처럼, 별일 없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아니라는 거죠. 많이 어렵습니다. 많이 힘듭니다. 충격적이다라는 거죠.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. 지금은 정이 바짝 차리고 원금하고 이자 상한 압박에 잘 견뎌낼 국리화 됩니다. 누가 그렇게 영끌하고 비트를 조장했을까요? 몇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냥 주식 사기만 하면 20% 30% 돈 벌었으니까 신났겠죠. 근데 그런 신나게 돈 버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꺼내낼 수가 있었을까요? 힘들죠. 어렵습니다. 주식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1억 넣는데 3억 되는 2억이 늘어나는 재미를 봤어요. 그러면 사람은 다음번에 그와 유사한 걸또 하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. 10년에 한 번, 수십 년에 한번 오는 아주 큰 기회를 자기가 거머쥐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멈춰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다라는 겁니다. 증권사에서 왜 그렇게 무료 주식을 준다고 하고 뭐 수수료 무료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거래를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. 샀다 팔았다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돌아보면 남는 거 없는 거죠. 증권사면 좋은 일 시키는 거죠.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5억이 올랐대, 10억이 올랐대, 20억이 올랐대 사고 팔아야 실제로 내 손에 돈을 쥐어야 그게 실현 수익인 거지.
5억짜리 집이 20억이 됐다? 10억은 늘었다? 당장에 실질적인 나한테 큰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기분만 좋을 뿐이라는 거죠. 팔아야, 팔아서 내 계좌에 돈이 꽂혀야. 그래야 내 돈인 거죠. 근데 다들 그렇게 계산 안 했단 말이죠. 7억에 분양받았는데 주변 시세가 14억이래. 7억을 벌었네요.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말장난에 많은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지금은 원금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죠. 뭐, 이 모양인데, 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5월달부로 끝났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쓰레기 같은 얘기죠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근데 뭡니까? 앞으로.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되죠. 다르게 움직여야 되죠. 더 생각해야 되죠. 뭡니까?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교묘히 얘기하는, 아들아,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. 무슨 얘기냐면, 저기 뭐야? 롯데마트에서 임원했다라고 하는 이가 나와가지고 책 3개 있잖아요. 고급스럽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개소리를 떠들립니다. 창피하게 부끄럽게 직장생활 20몇 년 해놓고 그걸로 삶의 기반을 쌓아놨던 이가 시장 살아봤는데 부동산 투자 몇번 했더니 인생이 바뀌더라. 부동산 투자해라. 일단 개소리하고 있습니다. 미친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죠. 그런 놈들이 책 써서 작가라 그러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책 쓰는데 두세 시간 들였다고 떠들어대고 하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. 그래놓고 부자 얘기하고 경제적 자유 얘기하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딴 소리 나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고 답답한 얘기죠.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.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겠구나. 경제가 암울하고 안 좋아지면 돈을 가지고 있는,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가 좋게 조용히 박앤새라는 물건들을 대거 사들이겠죠.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. 그들은. 부동산 끝물이, 주식 끝물이 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지금은 함부로 뭔가를 할 시기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될 시기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. 왜? 그들은 IMF를 겪었고, 리만을 겪었고, 또 지금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. 멍청하고 한심하고 아무 생각 없는 영끌들, 비투한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난 이후에 대거 물량들이 싸게 나오면 자기들이 죽을 시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앞으로 더 조심하고, 더 염려하고, 더 착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. 앞으로 실물 경제가 많이 어려울 거다. 부자들만 논하고, 빚쟁이들은 몰락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한 놈들, 믿지 마십시오. 그럴지 없다라고 얘기한 놈들이 가짜입니다. 그들 대략 다 알고 있으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